안녕하세요. 맥스무비 독자 여러분, 덕혜음주로 돌아온 승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쉴 때 집에서 주로 하시는 일? 쉴 때요? 집에서 쉬어요. 주로 뭘 하시면서? 뭘 하는 건 쉬는 게 아니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요. 집에 있을 때 주로 뭘 입고 계세요? 추리닝. 머리 최대 길게 안 감기겠지? 3일? 하이힐 운동화. 하이힐? 즐겨하는 보드 게임 세 가지. 미니큐브. 내가 당한 최악의 벌칙은? 술 먹기. 노래방 애창곡은? 1994년 어느 늦은 밤 장희진 씨. 주량은? 와인 두 잔. 맥주. 맥주.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박범신 선생님.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최근에 네메시스 읽고 있어요. 포레스트 검프 내용. 포레스트 럼프. 골든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멜로 액션. 멜로. 20대 손예진, 30대 손예진. 30대 손예진. 변함없는 미모의 비결은? 없다. 이걸 다 할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한 가지. 아이라인. 손예진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제작된다면 응? 원하는 주인공은? 나? 영화 제작자라는 말이야. 가장 먼저 도전해보고 싶은 영화 장르는? 휴먼 드라마. 한식? 양식? 산식. 끝났습니다. 저녁형. 일할 때 야간 촬영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밤이 더 익숙하고 그래서 그런지 밤에 뭔가를 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겨울. 겨울 공기가 차가운데 뭔가 더 깨끗한 느낌이 있어서 좋아해요. 바닥. 땅이 뭔가 조금 얽매여 있는 게 덜한 느낌이 있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연기를 할 것들이 더 많은 느낌이 있어서 악당이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요즘 007 영화. 롱코트와 터틀넥. 시마스터 007 에디션.